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안녕하세요. 새롭게 개편된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바로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공간에도 명당이 있기 마련인데요. 주식 투자 역시도 가장 좋은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맥점, 이 명당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돈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그 맥점을 궁금하신 분들, 오늘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측면들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은택 멘토와 함께하는 돈의 흐름, 그 맥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투자의 맥, 이분과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은택 멘토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맥, 오은택 멘토입니다. 일단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점은 바로 투자의 맥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세력을 펼치거나 지역을 넓히고자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점을 맥점이라고 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종목,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투자 원칙을 갖고 각자만의 투자 방법 속에서 정확한 맥점을 모른 채 주식시장 속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처럼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뭐 화려한 기법을 설명드리거나 주식에 관련된 뭐 방대한 자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의 맥점이 뭔지, 투자의 맥점이 왜 중요한지 꼭 알려드리고 싶고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제가 그렇게 매끄럽게 전달하거나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방송 이 클래스를 통해서는 제 투자의 원칙이나 투자의 맥점 잡는 법은 꼭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맥과 종목의 맥, 그리고 오은택의 맥, 투자의 맥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 투자의 맥 세 가지가 멘토님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좀 그게 알고 싶더라고요. 왜 중요한 건가요? 일단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의 맥과 종목의 맥, 그리고 오은택의 맥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의 맥을 먼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명언을 빗대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 주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앵커님은 아시나요? 주식의 사계절? 사계절이요? 네. 글쎄요.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되나요? 일단 먼저 주식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계절이 뭐냐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리고 역실적장세가 사이클을 타면서 순환하는데 시장의 맥은 이 어느 장세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들 아시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명언 중에서도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이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공포 구간인지 탐욕 구간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시장의 맥이에요. 뭐 지금은 당연히 공포 구간은 아닐 거라는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명언 중에는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
이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느 시점에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하고 어느 시점에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앞서 말씀드린 주식 사계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다 보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시국 이후에 그 경기 부침을 침체를 탈피하고자 각국에서 유동성을 풀었죠. 그게 금융 장세입니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올라가는 10% 2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쉽게 거둘 수 있는 그 금융 장세였고, 그렇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기업하기도 너무 좋아졌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이 잘 뽑혔고 그게 실적 장세예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 부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준이 다들 아시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됐었고 그게 역금융 장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가 나올 사이클이 역실적 장세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에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맥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사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목의 맥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조금 사례들을 많이 흥미를 더 가지시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앵커님 그 금을 캐지 말고 청바지나 곡괭이를 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살짝 듣기는 한 것 같긴 한데, 곡괭이는 제가 사실 처음 듣습니다. 곡괭이도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곡괭이도 들어가고 청바지도 들어가는데요. 네.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시장의 맥에 이어 종목의 맥은 또 왜 중요할까, 이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제 1848년, 100년이 넘었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그 해에만 6천 명, 그리고 그 이듬해에 무려 10만 명이 이주를 해와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때 돈을 번 건 직접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튼튼한 재질의 작업복 개념인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그 업자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왜 종목의 맥이 중요한지 조금 오시나요? 제가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맥만 안다고, 지금 어떤 장세인지만 안다고 이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한들 지금 말씀드린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파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그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의 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맥을 정확히 짚고 이해하고 있더라도 어떤 종목이 광부가 될지 어떤 종목이 곡괭이나 청바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의 맥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목의 맥은 중요합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오은택 맥은 또 어떤 개념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냐면, 그래,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시장의 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종목의 맥도 이해가 돼. 근데 실전 투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충분히 시장의 맥과 종목의 맥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할 텐데, 이 이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꾸준한 실적 수익을 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은택의 맥을 통해서는 앞선 시장의 맥, 종목의 맥을 충분히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 또 가장 제가 조금 주식 투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멘탈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멘탈 케어적인 부분도 오은택의 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도 오늘 또 처음 알았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또 종목들을 선별하고 봐야 할지 또 의운택 멘토님의 시각을 또 비춰서 저희가 또 배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은택 멘토님의 시장의 맥에 대해서 또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시장의 맥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맥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 거시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 종목 개별적인 것들도 너무 많아요. 이러신 분들 어떤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멘토님, 시장의 맥 우리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결론 먼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 코스피 오늘 2681선 마감했는데 2700선 상향 돌파 안착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고 오늘 사실 간밤에 뉴욕 연은에서 장기 인플레가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저한테 긴장감을 줬냐면 다들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 9시 반일 거예요. 미국 2월 CPI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장기 인플레가 반등했다는 거는 또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헤드라인 물가가 3.1% 변동성이 좀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한 근원 CPI가 3.7 정도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훌쩍 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연준에서 그리고 파월이 보였던 약간의 비둘기적 이게 여기서 비둘기적은 통화 완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말씀드린 건데 이런 기조가 확인됐기 때문에 쇼크 수준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단기 추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단기 변동성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도 주요 일정이 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4만여의 날로 알려진 날인데 이건 수급적인 변동성으로 이것도 추세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2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모멘텀 바탕으로 해서 누가 뭐래도 글로벌 주도주를 꼽으라고 하면 10중 8구는 엔비디아를 뽑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뭐 거품 논란도 형성되고 있어요. 미리 AI 모멘텀은 알겠다. 성장성도 알겠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땡겨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사진 두 명이 2,400억 정도 매도하는 노이즈도 있었고 그리고 간밤에도 작가에서 그 저작권 분쟁도 그런 노이즈가 형성됐어요. 때마침 이거래일 조정도 있었고 글로벌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 이게 주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잡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2700선 상향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이 살아나고 조금 더 상향을 보려면 반도체, 왜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시장의 맥에서 참고를 하시면 됐고 그리고 제가 왜 금리 이런 CPI나 이런 부분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어떤 수치가 뽑히더라도 올해 안에 6월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그 시기의 문제고 어쨌든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올해 안에 인하는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종목의 맥. 종목의 이제 시장의 맥에서 제가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그러면 차트를 잠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갈까요? 시장의 맥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 화면 어제도 이런 화면을 똑같이 띄워 드렸습니다. 지금 2700선 지금 여기가 지금 오늘 2681포인트 마감을 했는데 2700선 자꾸 여기에요. 빨간 선.
근데 임박했는데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향 돌파 여부는 엔비디아의 조정 추가적인 조정일지 반등일지에 따라서 가장 자주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앞 이후에 시장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상향 돌파하는지 아닌지는 5대 5예요. 이 제가 5대 5라고 표현하는 건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의 맥을 전달해 드릴 건데 일단 종목의 맥은 이거 끄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오은택의 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맥과 종목의 맥을 짚어드리면서 오은택의 맥에서 또 짚어드릴 거지만 결국은 지금 단기적인 밸류 부담 5대 5인 상황에서는 포트를 꽉 채우는 것보다 일정 현금 비움 지금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거 현명하게 비우는 거에 어느 정도 초점을 둬야 될 것이고 다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만 종목인 줄 아시는데 현금도 종목입니다. 5대 5인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내 수중에 현금이 적어도 20, 30%라도 있다면 그 운신의 폭, 대응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차후에 오은택의 맥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맥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종목의 맥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도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네요. 현금의 보유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시장의 맥을 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종목의 맥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종목의 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의 맥 제2장 종목의 맥입니다.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흐름도 달라질 거다.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오늘장이 반도체 2차전지 정말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멘토니 궁금합니다. 종목의 맥 우리는 어딜 좀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건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엔비디아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오늘 다행히도 제가 탑2로 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2차전지는 캐즈맹 영역이고 트럼프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신총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추가 조정이 동반되더라도 2차전지가 조금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수급이 삼성 SDI니 LG 엔솔이니 오늘 확인되는 거 봐서 제가 솔직히 시장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심적으로도 뭐 긴장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하방이 제한적인 거를 어느 정도 시장의 맥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맥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종목의 맥은 뭘 준비했냐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기사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을 언급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의 맥에서 금이 아니라 곡괭이 청바지를 팔아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점에서도 종목의 맥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혹시 앵커님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런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그걸 혹시 아시나요? 가치주랑 성장주. 네. 성장을 좀 더 빠르게 하는 종목군과 가치는 좀 뭔가 시간을 좀 더 둬야 되는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정확한 정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멘토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정의를 모릅니다. 왜냐? 시장에 뭐 가치주 성장주에 네. 관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뭐 관점이 있어요. 뭐 반도체를 성장주로 보기도 하고 가치주로 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맞추셨는데 성장주는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꿈을 먹고 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모멘텀이나 재료 바탕으로 가는 종목들을 성장주, 딴의 종목이라고 하고 반면에 가치주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성이 돼 있어서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실적이 잘 뽑히는 뭐
뭐가 있을까요? 굴뚝산업, 쉽게 말해서 화학업종이나 굴뚝산업업종 그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그 두 가치주와 성장주 비교해드리면서 시장의 맥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한 이후에 종목의 맥, 이제 종목의 맥을 금을 캘지 곡괭이를 팔지 청바지를 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기사는 이거는 조금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헤드라인도 그렇고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사상 초유의 스웨즈 파나마 운하 봉시 마비 장기화되고 있다. 글로벌 물류 초비상이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은 글로벌 무역량 5분의 1을 감당하고 있는 스웨즈와 파나마 운하에 올해 들어서 화물량이 3분의 1이 급감했고 이유가 파나마는 가뭄이고 스웨즈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리고 화물선 요금이 그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고 더 길어지면 공급망에도 실질적인 타격. 이런 기사가 떴는데 그 해운주, 어느 정도 해운주의 모멘텀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이슈예요. 관련 종목은 STX, 그린 로저스나 뭐 흥하해운, 펜오션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차트 한번 간단히 볼까요? 한 종목만? STX, 그린 로저스. 잠시만요. 여기 STX, 그린 로저스. 하필 영어가 들어간 종목인데 잠시 STX 종목을 좀 찾고 계신데 오늘 또 핫했던 네, 종목으로 보시는 건지 핫했던 종목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된 모멘텀이 형성된 네. 종목이다. 근데 주가로 실질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신규주 종목이라 이렇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트 넓게 보는 거 중요합니다. 넓게 보더라도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주 개념의 종목이라서 근데 단순히 보더라도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니까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꾸준하게 반등 못 잡고 우하향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이 종목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이슈 기사가 나왔구나. 근데 주가에 반영되진 않았구나 정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해운 물류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랑 가치주랑 굳이 나눈다면 가치주 딴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 부분 먼저 이 차트와 가치주 딴에 있는 종목이구나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종목 이제 보면서 아까 이제 기사 다시 한번 보면서 이 화면을 다시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이외에 조금 더 이제 지금 가치주를 보여드렸고 이제 성장주 지금 종목에 맥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주 단에서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는 뭐 GST, KN솔,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액침 냉각 기술 관련해서 이것도 AI라는 금광에서 청바지 또는 그 곡괭이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액침 냉각 기술 뭐 간단하게 이제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AI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고효율의 반도체 뭐 저전력을 쓰는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게 발열입니다. 발열 어떤 기계든 발열이 되면 고장날 가능성도 많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다들 전자기기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게 액침 냉각.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수 용액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실제로 특수 용액에 담근다고 해요. 그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발열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술 관련해서 아까 세 종목 GST, 헤이엔솔, 인성정보 종목들이 오늘 어느 정도 시세를 냈는데 이 종목 중에서 GST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GST 관련 GST. 섹터들이 또 오늘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 차트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차트로만 보면 그래요. 지금 누구나 좋아하는 약 우상향 그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당겨 볼까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겨 보더라도. 당겨보니까 조금 보이죠? 거의 신고점의 영역에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은 액침냉각 관련 주고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성장주 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아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구나. 성장주구나, GSD.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뉴로모픽이라는 오늘 또 어느 정도 시장의 매기가 돌았던 종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뉴로모픽 일단 액침냉각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GSD, 뭐 KN술,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장주 딴에 있는 종목이고 엔비디아라는 AI라는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의 예를 들어드릴 게 결론은 또 따로 드릴 거예요. 뉴로모픽이라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CPU 중앙 처리장치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GPU 그래픽 처리장치, 그 다음에 MPU 신경 처리망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더 조금 발전된 게 인간의 뇌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뉴로모픽까지 AI 산업과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관련해서 오늘 자람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이징랜드 NCN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금을 캐는 광부입니까? 아니면은 청바지? 그렇죠. 곡괭이입니까? 곡괭이. 그렇죠.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 아닐까요? 그렇죠.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고 청바지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 성장주 구분을 하자면 명확하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세 가지 종목 자람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NCN 중에서도 이것도 종목 한 종목 봐볼게요. 자람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좀 보는 게 멘토님 어떤 그렇죠. 이유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오은택의 맥에 다 이제 담겨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네. 가치주 성장주 시장의 맥 알고 종목의 맥을 알아도 지금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을 캐고 있는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를 팔고 있고 곡괭이를 팔고 있는 기업이라도 가격 차트를 보고 가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하고 우리가 뭐 매매를 하고 뭐 비중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는 거를 오은택의 맥에서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는 이 누르모픽 관련주도 지금 차트에서 보이죠? 누구나 다 이 종목이 내 포트에 있었으면이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시세를 보였고 제가 좋아하는 또 차트 형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우상향 추세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거고 또 뭐 추가로 보이자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8만 600원 부근에서도 이 매물대가 조금 쌓인 거 보니까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이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론 제가 이 세 가지 해운주 가치주의 해운주 그리고 또 뭐죠? 그 액침냉각 그리고 누르모픽 성장주 단의 그 두 가지 종목권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의 맥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그리고 CPI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왜냐?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6월일지 그 이유일지 문제지 결국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단행된다. 이 부분을 빼먹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금리에 더욱 민감한 게 성장주예요. 꿈을 먹고 가는 기업들. 그러면 우리가 큰 숲을 봤을 때 가치주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맞겠습니까? 성장주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 숲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숲을 보고 가는 게 맞는데 가치주와 성장주로 따지다 보면 금리에 더 민감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는 역금융장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볼 때도 가치주인 해운주보다는 지금 이슈가 좋은 이슈가 분명히 터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STX 그린 로저스를 보여드렸지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아래 단에 있습니다. 우하향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시장의 맥을 알고 종목의 맥을 알다 보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되면은 아 어떤 종목이 메리트가 더 있을지 시장에서 조금 승부를 보기 쉽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게 가늠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자람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렇죠.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한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만요. 좀 길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종목도 길게 보니까 이 종목도 아까 STX 그린 로저스처럼 거의 신규 종목 올해 3월 신규 종목 맞네요. 3월에 상장이 됐으니까. 근데 신고가입니다. 뭐냐면 시장의 맥을 알고 어떤 종목이 광부인지 곡괭인지 청바지인지 알아도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 있고 여기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종합을 하다 보면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지 보이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해운주에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뭐 가격이 뭐 부각되거나 그러지 않았고 충분히 근데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시세를 낼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자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시장에 맞닿아 있는 성장주 단에 있는 그 뉴로모픽이라든지 액침 냉각이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사가 많이 되고 뭔가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주시하고 계시다가 왜냐하면 시장의 맥도 맞고 종목의 맥도 맞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림 시 충분히 이런 종목들 우상향만 하는 종목 없습니다. 어느 정도 눌림 상승 이후의 눌림은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시장의 맥을 좀 명확하게 알고 종목의 맥을 명확하게 알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 조금이라도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다는 거 지금 띄워드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충분히 향후에 시세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수 타점은 아니라는 거 더 충분히 조정 이후에 매수 기회가 있을 때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뭐 그 정도 제가 이제 관점으로 맥을 뭐 시장의 맥, 종목의 맥, 오은택의 맥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시장에 맞닿아 있는 아까 계속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곡괭이, 청바지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무턱대고 들어가고 비중 둬서 시장의 맥을 모른 채 주식 비중에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5대5인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꽉 채워놓는다? 그야말로 조금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어떤 지수 레벨에 와 있고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는 말씀드렸지만 가격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 확보해 놓으시면 시장이 올라가면 떨어져 있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 추가 매수할 수 있고 만약에 반대 시나리오대로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우리 반도체 시장 떨어지면서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더 떨어져 있는 종목들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제발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은 챙기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단에 있는 종목도 그렇고 뭔가 기회를 만들려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운신의 폭을 조금 채워놓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 환경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맥 종목의 맥, 오은택의 맥은 말씀드렸고 일단은 뭐 제가 오늘 네 그렇죠 종목의 맥에서 여기서는 뭐 마무리 지을 건데 그렇게 어려운 접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술 밥에 배부를 수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뭔가 이런 저만의 뭐 시장의 맥이라든지 종목의 맥이라든지 또 오은택의 맥을 설정하고 제 투자 원칙을 정립하기 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원칙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투자 금액 관련된 종목 금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약간 성장주고 실적이 뭔가 딱딱 나올 수 있는 가치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회사들이 더욱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렇게 청바지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예시 자료로서 자룸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한가 2연상을 갔는데 불타기보다는 낙폭과대 그리고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곡괭이, 청바지를 파는 회사 종목들은 과연 어디에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투자의 맥, 주식 클래스 참여 방법입니다. 오은택 멘토와 실시간으로 실전 교육 가능하고요. 두 번째, 주일에 무료 온라인 교육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멘토의 맥점 분석 자료집도 제공이 되니까 자료집 받으시고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서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투자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은택 멘토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QR코드 스캔 202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 톡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또 오은택 멘토의 투자의 맥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오은택의 맥,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그 철칙과 또 철학과 신념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멘토님. 어떤 네. 부분들이 중요하게 또 작용되는지 그 맥점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볍게 갖도록 할게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네. 일단 시장의 맥에서는 엔비디아 흐름이 CPI 발표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종목의 맥에서는 제가 해운주 말씀드렸고 해운주는 지금은 금을 캐는 회사인 거예요. 대신에 유료모픽이라든지 액침냉각은 청바지 그리고 곡괭이를 파는 회사인 거고요. 차트도 괜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도 위에 있으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위에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은택의 맥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마디로 이제 또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채우는 것보다 현명하게 비우는 거에 포커스를 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시장의 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대5의 싸움이에요. 오늘 뭐 다행인 거는 뭐 제가 시장의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후반부는 잘 모니터링을 못하겠는데 결과를만 봤을 때는 2차전지 그 시총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종목들에도 좋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은 엔비디아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조정이 오더라도 2차 전지에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이 펼쳐지면 지수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포인트를 두자면 엔비디아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5대5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대5의 승부를 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채우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평소에 이 부분은 이 맥 투자의 맥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장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현금 비중 진짜 이거는 진부한 얘기긴 한데 현금도 종목입니다. 결코 내가 종목을 매수 못했는데 막 급등하거나 그럴 확률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했을 때 차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시장에 많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 내버려 두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의 그 갖고 계신 시드를 전부 다 이렇게 종목에
올라타시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게 봤는데 그런 부분, 그런 관점에서도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장 판세도 5대5인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은 일정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맥을 짚어드렸고 종목의 맥을 말씀드렸고 오버테크 맥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텐데 현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기회의 장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지수 상승세, 오름세 대비하면 하락 종목의 비중이 꽤나 컸고 그야말로 가는 종목만 더 가는 장세,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데 그런 장세에서 내가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지수가 여기서 밀려서 소외됐던 종목이 더 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상방이 나오더라도 내 포트에 지금 무수히 많은 종목들 분명히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빠진 종목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오는 종목들의 더 낮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비중은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뭐냐면 사람이 진짜 우스갯소리로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 현금 시드를 확보해 놓으면 내 종목이 빠지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 말씀드리지만 멘탈 게임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아까 워렌 버핏 그 명언 말씀드렸죠.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시드가 없으면 공포 구간에 알고 있어도 시장의 맥, 종목의 맥을 알 수 있어도 종목을 매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여러모로 하나의 종목이다. 유능한 종목이다. 이런 장세에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업자 같은 종목이다. 라고 현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란토 관련해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닝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어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무수히 많은 종목이 있고 무수히 많은 다양한 시선이 있어요.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100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의 맥점을 중요한 투자 맥점을 모른 채 그냥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방송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부분 투자의 맥점을 짚어드리고 투자의 원칙 세워드리는 일은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꼭 하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시간은 사실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뭐 진행하면서 채워가겠지만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제가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 클래스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렸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채팅창에 오은택 멘토라고 치시고 비밀번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2024 누르시면 되는데 왜 2024냐면 이것도 의미를 부여해서 2024로 했는데 24년도죠. 갑진년. 올해만큼은 확실한 투자의 맥점을 짚어서 나만의 투자 철학을 꼭 세우자, 투자 원칙을 세우자라는 의미로 비밀번호는 2024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해드리지 못했던 그 맥점 잡는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포트 관리 그런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맥입니다. 주식 클래스 참여 방법, 오은택 전문가님, 멘토님과 실시간 또 교육도 나눠보고요. 무료로 온라인 방송과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돈의 흐름, 그 맥을 짚어보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오은택 멘토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 2024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장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은택 멘토의 또 맥까지 확인해 봤는데 멘토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쭉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전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가장 방송 중에 궁금했던 또 중요했던 내용 또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차트를 상황을 해서 잠시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잠시만.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또 알려주실 것 같네요. 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 볼까요? 오늘 너무 이제 차트는 덜 띄우는 것 같아서 일단 차트 보시면 요점은 그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전고점 쌍봉이죠. 앞선에 있는 고점과 맞닿아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700선을 돌파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돌파 안착하지 못했다는 거 보이실 거고 근데 시장의 맥점에서 제가 언급드린 거는 물가지수나 목요일 예정되어진 뭐 선물옵션 만기일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시장 주도주 AI 모멘텀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반등에 나서는지 추가적인 조정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시장의 맥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런 시장 5대5인 상황의 흐름에서 어떤 금을 패는 종목을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청바지와 복경이를 파는 종목군을 선별을 할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선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금광이 아닌 곡괭이와 청바지 파는 기업에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될 다른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 구조적 성장성이 확보된 종목이라도 단기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당연히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일부 실현하시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 눌림 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올 거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강조드린 여러 번 귀에 못 박히게 말씀드린 현금 비중 확보 이런 시장을 떠나서 시장 형태, 시장 상황을 떠나서 현금은 어느 정도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심리 게임인 주식이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래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살아남으실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 현금이 많아야 여유가 생기고 진짜 투자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봐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안목이 더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드려 다시 한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공포에 산다 사야 된다는 거 이제 거의 대부분 아실 건데 공포 구간이 오더라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시각에 벌어질지 오더라도 현금이 없으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노란톡에서 또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더 준비 잘해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현금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오은택 멘토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카드의 멘토들의 주식특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돈의 흐름들의 그 맥점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